SM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해석을 하고 좀 공격적인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오늘 뭐 오후장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갭상승이 이제 너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오늘 저점이 이탈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추세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합니다. 특히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결코 나쁘지 않은 내용의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21년 5월부터 우리는 SM을 좀 들여다봤었어요. 그래서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SM 가지고 수익도 잘 창출을 해냈고 또 SM 가지고 장이 어려울 때에는 또 고생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기준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나와 줬다라는 거죠. 누적 수급 범위가 5월부터 해서 지난해 5월부터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는데 손바뀜이 굉장히 많아요.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 5월 뭐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누적적인 수급 범위 전거래일까지만 기준을 잡았을 때 380만 주 정도 개인들이 뺏겨 있는데 요게 이제 차트가 그 기간 동안 다 나오나요? 다 나오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샀다가 그 물량을 덜어내고 그걸 기관이 계속 받아가고 그래서 기관이 계속 받아가면서 손바뀜이 형성된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그닥 뺏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가는, 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기관들이 또 물량을 내놓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1조 지금 7천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일단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09월 16일 까지 15일까지 기준에서의 수급 주체 세력 동향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차피 주봉이든 이제 월봉이든 이렇게 놓고 보실 때 2021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SM을 들여다본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슈 범위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은 매각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그 매각 관련 내용도 되고 추세적인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엔터주들이 다 강했어요. 유독 뭐 SM만 강한 것은 아니고 YG엔터라든가 뭐 전부 다 JYP라든가 전부 다 강했습니다. 전부 다 강한 그 흐름 속에서 S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분의 매각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다 강했던 이유는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당시에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었죠.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면서 그 어마어마한 강세 기준에 이쪽 엔터주들까지 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왜 강세를 띄어요? 카카오가 왜 강세를 띄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 쪽이 원래 먼저 강세를 띄었고 네이버가 규모가 더 큽니다만 네이버가 쫓아 움직인. 왜 카카오가 왜 움직여요? 라는 이제 그 기준에 사실은 IPO죠. IPO. 그래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규모 IPO가 진행이 되면서 카카오 가치가 상향이 된 부분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설정할 수 없으니 카카오가 무지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무지하게 좋습니다라는 내용이 계속 확장돼서 포장돼서 더 나왔고 거기에 이제 뭐 디질세나 네이버도 그러면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둘이 이제 뭐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2차전지나 이런 쪽하고 비슷해요. 2차전지가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면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엔터 쪽의 기준도 부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네이버하고 네이버의 이제 컨텐츠, 카카오의 컨텐츠, 그 부분들을 각각 엔터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SM의 경우는 매각 관련된 내용까지 SM에 대한 매각 관련된 내용까지 그렇게 겹쳐진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느냐, CJ에서 인수하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또 운영사는 이제 자문사 쪽에서도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었고 어찌됐든 그 가운데 이제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 라이크 계획의 매출액 규모의 한6% 정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프로듀싱 비용으로 다 빼갔는데 이제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야, 장난쳐라고. 응? 이것들이 장난쳐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설정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 뭐 임시주총 소집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손을 들은 거죠. 그래, 어차피 내가 뭐 대주주고, 어? 어차피 SM의 값어치가 더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익이고, 그래, 현금 빼먹던 거 합법적으로 이제 빼간 거죠. 그 부분을 일단은 나도 이제는 덜 빼갈게, 안 빼갈게. 그거를 이제 공시로 내줬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 내용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먼 기간이긴 합니다만, 2021년 뭐 5월의 기준이면. 그래서 5월 7일부터 정확하게 매집의 규모가 유입된 거고요. 그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9월 15일까지 기준에서 이렇게나 많이, 이게 지금 2,400만 주가 채안 돼요. 2,379만 주인데, 원래 저 당시에 윤정두가 처음 이제 접근하고 대처했을 때가 2,345만 주였어요. 2,345만 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기준에 2,380만 주 수준까지 늘어난 거죠, 지분이. 지분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그 기관들이 다, 모든 기관이죠. 기타금융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기관들이 다 들어온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유독 SM만 저렇게 많이 들어왔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SM 아니고도 JYP라든가 YG엔터라든가 다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또 플러스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추가적인 내용은 코로나19 이제 종식되고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이그 뭐랄까 거리두기 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콘서트도 할수 있게 되고 실적이 이제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이제 기준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위에서 고점에서 맴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물량을 기관들이 떠안으면서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꽤 높아요.
지금 매수 평균 단가 기간이 6만 6천 원 수준이에요. 6만 6천 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먼 거리까지 놓고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설정해 놓은 부분인데 저 당시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더 컸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 기준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21년으로 잡습니다.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 단기 수급을 놓고 온 거고 21년 0월 07일 기준에서 22년 09월 15일까지 기준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제 기관들이죠. 기관의 매집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해서 500만 주를 넘깁니다. 532만 3천 주예요. 532만 주.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매집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532만 주 나누기 2380만 주 해주면 상상이 됩니까? 22.35%. 물론 이제 오랜 기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인 거고 손바뀜도 꽤 컸었고. 그래서 22.35% 이 정도의 매집이라면 매수 평균 단가 얼마예요? 65,800원, 66,000원 수준. 이 기준 대비해서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놔야 돼요, 사실. 네? 근데 뭐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조금 만약에라도 결여된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30%부터 설정을 잡아 놓으셔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1, 2, 3차의 목표 주가, 매집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65,800원 곱하기 130% 얼마예요? 그러면 85,000원입니다. 85,000원. 어우, 그리고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마찬가지로 65,8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99,000원이니까 이제 10만 원 수준으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기준이니까 65,800원 곱하기 해주면 13만 원 정도. 이게 이제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뭐랄까 말도 안돼 이런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드실 수도 있는데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충족시켜 줄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슈 범위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9월 16일입니다. 이제 막 보름이 넘어간 거예요. 절반. 그 이제 절반 넘어갈 때요 정도 이제 거래가 터진 건데 이 거래가 활성화만 된다. 조금 더 살아만 놔준다면, 거래가 살아나주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뭐 상당한 강세 흐름을 가지고 있죠. 시세 분출에 대해서 기대를 제대로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 0월 07일에 이 누적 차트 범위를 다시금 아까 이제 그 외국 기관 쪽에 수급 범위에서 차트 범위를 이렇게 놓고 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간에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수준 정도를 넘어서서 기관들의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때는 기관이 매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기관이 추천 거릴 때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손바뀜과 함께 평균 단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져 있었다. 그 내용. 그리고 투자자별 그 평균 단가, 수급 범위의 평균 단가 기준도 결코 나쁘지 않은 수준 범위가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그럼 오늘의 이슈 부분을 들여다 놓고 봐야 되겠죠. 오늘의 이슈가 매집 단가 대비해서 이제 그 주가가 사실은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
충분하게 그 내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주가가 지금 뭐 7만 4천 원까지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럽긴 한데, 오늘 많이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7만 3천 원, 또 7만 4,300원, 또 7만 5천 원, 7만 6천 원, 뭐 계속 들어갔죠. 계속 잡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우리가 지금 7만 5,057원이에요. 7만 5,057원. 그 단가 대비해서 이제 눌려지니까 짜증나죠. 좀뭐 수익으로 바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공포감이 앞서고, 왜냐면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공포감이 앞서는 일봉이란 말이에요. 갭상승에 윗골이 쫙 달려있고, 야, 이거 고점이잖아, 라고. 갭상승에 윗골이 쫙 달려있고, 고점이잖아. 근데 전혀 고점 인식을 잡으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아까 우리가 차트를 좀 잘라놨는데, 전일 기준에 이제 차트를 좀 잘라놨어요. 잘라놨고, 오늘 기준에서의 차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일봉을 우리가 좀 멀리 잘라놨네요, 그죠? 그래서 6월, 7월부터 아까 자르라고, 상관없겠지, 뭐, 상관없죠. 왜냐면 이제 그, 7월 이후에 차트를 두번뭐 우리가 또 자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구간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구간에서. 너무 먼 거는 이제 뭐 주봉이나 이런 데서 볼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구간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의 기준에 7월 차트 하나 잘라주세요. 7월 이후에 일봉으로 이제 지금 위치에 요 차트 범위도 한번 놓고 볼 겁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원고에는 전일 종가 기준에 7월 이후 전일 종가, 그다음에 오늘 거까지, 오늘 종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까지. 그럼 좀 어찌 보면 뭐라고 표현해? 아리까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넘기지 못하면 이거 고점 인식 아니냐부터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죠. 쭉 당겼을 때 거래량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거래량을 실어준 날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놓고 본다면 더더욱 지금 거래대금이 어떻게 있어요? 이거 마감대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쫙 뻗어서.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로 불거졌다라는 거예요. 응? 2000, 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SM의 창사 이후에 가장 큰 거래대금일 수도 있어요. SM의 창사 이후에 가장 큰 거래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이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간 단위에서 놓고 보시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주간 단위에서도 어찌 보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고점을 되돌리게 된다면, 하루 터진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의 전체 거래대금을 이렇게 다 잡아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거래대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을 겁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가 더 터지기 시작한다면 거래대금 뭐 충분히 의미 부여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량 빼고 거래대금만을 이렇게 놓고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 장중의 위치가 이거고요. 그죠? 장 마감대의 위치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만큼의 큰 이슈다. 그만큼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불거진 거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장 마감대 이 차트를 별도로 한 번씩 더 잘라주세요. 가장 긴 기간 동안의 주봉에 이 거래대금만 놓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간 단위에서도 만약에 크게 되돌리면은 지금 주가, 지금 흐름보다 한 2천억이 더 터져주면,
터져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창사일에 가장 많은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이 되는 거고, 오늘이 금요일인 게 아쉬운 거죠. 금요일만 아니라면 주간 단위에 뭐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가 될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뭐 그 앞전의 흐름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아마도 창사일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일 것 같아요. 창사일에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중의 기준이고, 장 끝날 때 보면은 최근 수년간에 가장 큰 거래 대금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불고 있는 거래량은 의미 없다 그랬죠. 거래 대금이에요. 뭐 거래량으로 따지시고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거래량이 뭐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거래량을 놓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이제 회전율의 기준을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회전이 됐느냐,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부분도 똑같아. 그죠? 사상 최대치. 그 이슈가 그럼 뭐길래 그러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놓고 보는 요 캔들 흐름만 기준을 잡았을 때에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간 거죠.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제 바로 한 방에 들어 올려져서 추세 범위를 설정을 해준 거고, 만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일봉. 그리고 주봉 붙겁니다. 주봉. 자, 주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을 놓고 보시면서 어?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에? 하고 또 그 갸우뚱거려지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봉의 기준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봉을 두 개로 잘라서 볼 겁니다. 이거 하나로 볼 거고, 이 기준을 이제 뭐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뭐. 뭔 소리냐면은 요 기준에 우리는 아래 꼬리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따만한 양봉인 거예요. 이따만한 양봉에 지금 3분의 1 정도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꼬리가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봉에서 놓고 보실 때처럼의 그 공포감이 형성되는 흐름이 아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SM을 놓고 볼 때, 어떤 이슈인지는 뭐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뭔가 이슈가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당연히 갭상승 나오고, 근데 일봉으로만 놓고 보자니, 어? 이거 뭐야? 갭상승의 음봉이야? 정점이야? 물량 넘긴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형 잡주들, 솔직히 잡주들, 소형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갭상승 나왔다가, 그러니까 시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끌어당겼다가 그 다음날 두들겨 패버리는 뭐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그 흐름들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SM이 강세 흐름을 띄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슈가 불거지고 움직입니까? 강세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논리이고 제 주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뭐. 하나하나. 그래서 SM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처음 들여다본 게 21년 5월부터예요. 5월 21일 날 문자가 얼마로 나가요? 39,300원부터 나가요. 그러고 나서 뭐 거래대금이 좀 얘가 약해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조금 이제 거래대금이 약하니까 주의를 해가면서 계속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가죠. 계속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5월까지도 매매사인 나갔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거래대금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또 시장도 너무 힘겨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6월 말 7월에 여타 종목으로 이제 압축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준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이 SM 같은 경우가 15일날 공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6일날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된 건데, 일단 500만 주를 설정했어요. 원래는 이제 1000만 주 설정이 맞아요. 근데 이제 500만 주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뭐 올해 6월달, 그러니까 21년이죠. 21년 6월달, 그러니까 5월부터 5월 21일부터 들어가서 단기간에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쭉쭉 나옵니다. 엔터주들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감으로써 동반적인 흐름이 사실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이런 뭐 수익 범위들을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 올해 뭐 이슈가 이제 불거질 때 변동성이 확장. 근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는 SM 빠르게 대처하셔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개별 기준의 차익 실현도 이렇게 단행을 하셨고, 지금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사실 딱히 저평가입니다라고 설정해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업종의 특성상 뭐 PER이나 PBR이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종목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걸 제가 자르지 않을 테니까 잘라서 주세요. 잘라 주세요. 그렇게 해서 PER, PBR의 밴드 부분에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 예전에는 굉장히 좁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2021년 이후에 저 구간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커지게 됨으로써 저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고, 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의 상승이 더 가팔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것으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PBR은 지금 중단 이상으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밴드 PER 부분이 굉장히 넓어진 거고, 그리고 뭐 실적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10조, 12조에 달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왜냐면 뭐 분석할 내용 자체가 솔직히 이런 쪽은 없거든요. 뭐가 있겠어요, 이거? 뭐가 있어요, 얘가? 실적도 없는 애가. 성장성 뭐 얘기하지만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컨센서스 이제 시계열 놓고 보시면은 실적 부분이 그닥 뭐 경기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뭐 실적 전망치가 하향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요것도 잘라주세요. 다른 거다 자르듯이 잘라주세요. 컨센서스 시계열 추이, 그 다음에 밴드 동향. 그래서 펀드멘털적으로는 사실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시 내용 잘 보시면 장 마감 이후에 딱 나온 거예요. 16시 8분에. 그래서 당사는 프로듀싱 계약 상대방인 라이크 계획으로부터 프로듀싱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했다 이거예요. 뭐 등기가 왔다는 이렇게 했겠죠, 뭐. 추후에 이사회결을 통해서 계약 조기 종료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시를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뭐 여기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이제 지금 공시 내용 다시 하나 더 캡처해서 놓고 보실 부분이, 이 SM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놨는데 당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출인 정보 제공자 IR 유닛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요 뒷부분에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 공시가 나왔고, 시간에서 9.92% 상한가, 거래량은 15만 7천 주,
그리고 상한가 매수 전량은 15만 주. 우리는 보통 이제 그두 개를 합산을 해서 30만 주 나누기 3분의 1, 30만 주 나누기 3, 그렇게 해서 10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줘서 1000만 주가 오늘 실릴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설정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1000만 주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거래 대금이. 근데 뭐 500만 주만 터져도 충분히 3천억, 3500억 뭐 이렇게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SN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 대금이 또 1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소형주들의 상한가 부분은 적은 물량 가지고도 상한가를 진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고 다음날 갭상승이 위해 진짜 뭐 두들겨 패는. 근데 이쪽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우리 게시판에 SM 이스만 계약 조기 종료 통보, 이 내용이 미치는 영향력, 라이크 계획과 결별,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바로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보도자료는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투자증권의 기업 분석 내용을 기자분들이 그냥 그대로 타이핑 쳐가지고 본인이 쓴거 있냥 각색을 해서 또 뿌려요. 그게 뭐 어찌 보면 불법인데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굳이 또 뭐라 하진 않죠. 결론적으로 라이크 기획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검토. 9월 15일 SM은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에, 그러니까 매출액의 최대 6%를 그냥 매년 갖고 간 거예요, 이수만 씨가. 근데 그게 뭐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프로듀싱 해주고 그 돈을 받겠다는데. 이 결론적으로 그 상태에서 6%의 매출액 대비해서 가져가는 그 금액, 굉장히 큰 금액인데, 금액 기준으로 이제 297억 원? 이익은 297억 원, 매출액의 5.3%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297억 원이면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금 1,100억을 잡고 있었는데, 그 1,100억에 거의 뭐30% 가까이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전망치 대비해서 30%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매년 뺏겼던 부분을 이제는 안 뺏긴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내용의 분석 내용,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증가시킬 수,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펀드멘탈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만 3천 원에 일단은 이제 5%를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마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SN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들 위주에서 이제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공매도 때린 물량을 상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이 내용을 진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편입을 하는 것인지. 57만 주가 들어오는데, 57만 주면은 2.5% 정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2.5%를 왜 위로만 쌓아야 돼?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던져주는데? 뭐 그런 맥락.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던져주니까 그 물량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성질 급해갖고 못 참아. 아유, 난 그냥 위로 살래. 1, 2% 위로 살래. 그냥 그렇게 위로 사기 시작하면, 아이씨, 떨어지는 물량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이, 나도 그럼 위로라도 사야 되겠네? 요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거죠. 어찌됐건 손바뀜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공매도를 때리는 쪽도 있어요. 공매도 상환을 하는 쪽도 있고,
또 때리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가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론은 결코 일회성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7만 3천 원을 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7만 1,500원 찍을 때 추가 편입을 고자락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순간적으로 톡 치고 돌렸을 것 같아요. 7만 3천 원 편입, 그리고 7만 4천 뭐 300원의 편입, 그리고 7만 6천. 굉장히 촘촘하게 편입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단기로 보지 말고 그럼 스윙으로 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20% 편입 기준을 잡을 때 10%는 고자락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단기가 아니라 스윙으로 봤다면 10%를 7만 3천원에 딱 편입을 했겠죠. 어쨌건 7만 4,300원 좁은 공간이지만 편입, 그리고 나서 3차 편입, 그리고 4차 편입까지, 예, 7만 7,700원까지.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냈더니 결론은 얼마요? 7만 5,057원. 조금 전략을 잘 꾸리고 했다면 뭐 1, 2% 정도에서는 더 저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7만 5,057원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5일 기준에서의 종가의 기준이고요. 바닥권이에요. 근데 이제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다대로 돌려버린 그 기준이 된 거고. 그죠? 그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짜증스러운데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들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오늘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하루치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전체 주봉상에 또 창사 이래, 예? 사상 최대치로 끌고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지금 뭐 이제 한시니까요. 고점 넘기로 다시 세게 들어올리면, 그러면 거래대금 여기서부터도 1,000억 이상, 또 2,000억 이상 터져버리면, 그러면 2,000원 이상 터져버리면 그럼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돼요. 차트 안에 나와 있는 그 거래대금 기준에.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거예요.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이 44조 정점 찍고 평균치 뭐 대략 20조 원 왔다 갔다 했다고 치면, 또 15조 원 왔다 갔다고 치면, 지금 뭐 5조 6조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 그 시점에, 종목 하나에서 평상시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던, 지난주 거래대금이 얼마냐 이거. 지난주 거래량 자체가 얼마? 82만 5천, 82만 5천. 100만 주라고 잡아도 지난주에 몇백억 거래가 되지도 않던 종목에 오늘 하루에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겁니다. 하여간에 그 재료 이슈 내용이 뭐 일반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절대 아니다. 요 주봉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응?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봉에서, 어우, 부담돼요라고 했던 부분이 주봉에서 보면, 야, 이거 사도 되겠는데? 꼬리가 좀 달려있지만 부담이 없는데? 아래 꼬리 몸통으로 인식해도 되겠는데? 혹은 이 상태에서 좀더 밀려서 도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도지라는 거는 변곡이 될 수도 있고요. 추세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뭐 위든 아래든 50대 50 아니냐? 그렇죠. 근데 추세가 꺾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는, 유지되는, 올라가는 방향일 거냐? 이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는 거죠. 도지가 발생될 때는. 팽팽하게 지금 가격에서 팽팽하게 기싸움을 했는데, 여기서 추세가 강화로 된다면 기싸움하고 이긴 그 힘의 탄력, 꼬리가 형성된 구간까지의 매물들을 다 소진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의 세기는 굉장히 세진다는 거죠. 가벼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못 견뎌서 나올 물량을 오늘 다 소진시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조정으로 연출이 된다. 또 다음 주가 돼요. 주간 단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꺾여져 버릴 수가 있죠.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또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 한 번에 바뀐 거고, 그다음 월봉의 흐름도 바뀐 겁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의 흐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7월 13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해가지고 시간의 상한가를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상당한 탄력을 받죠.
그러고 나서 14일에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음선으로 내려버렸어요. 장중에 고점을 쫙 형성하다가 갭상승이 지금이랑 비슷하겠죠. 똑같이 에코프로 시간의 상한가였고, 그러고 나서 갭상승이 에코프로 그 시간의 상한가 캡처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 좀 주세요. 공시 내용하고 시간의 상한가 SM처럼 캡처해놓은 게 있으면 PPT 좀 새로 넣어주십시오. 똑같이 실적을 바탕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갭상승에, 저 갭상승이 전날 종가 대비해서 얼마요? 이 종가 대비해서 에코프로를 13일 걸 땡겨서 볼까요? 옛날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얘는 10%였네. SM은 좀더 높았고 10%에 결론적으로 15.82까지 올라간 다음에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응? 상한가 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그랬다가 깨져 내려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때로 보면은 이게 정점이라고 인식이 되죠. 근데 얘도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됐었단 말이에요. 7월 13일 기준에. 옛날. 적지 않은 거래량 거래대금이었던 거죠. 오래간만에. 근데 SM은 어때? 더 터졌어. 더 터졌어. SM은.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우리가 3시 3분에 75,700원에 매수세를 냅니다. 3시 3분에 75,700원. 지금 얼마예요? 에코프로. 지금 현재 오늘 14만원대 15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봉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주봉으로는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주봉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을 형성시켰다가 밀렸는데 거래는 수반돼 있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봉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일봉으로는 이 결과가 뭔데? 여기거든요. 아까 보신 게 저거예요. 이야, 대박이구나 라고. 주봉으로는요? 결국은 주봉으로는 요자락이었죠. 상승이 더 확인형. 어마어마하죠. 응?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이 갭상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게 종가 그 앞전 종가 4,700원 정도?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900원 떠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5% 이상? 그러고 나서 뭐 쭉뻗어 올라갔다 꼬리 촥 달리고 에코프로 비슷하게. 저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주봉으로는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주봉으로는. 결론적으로 주봉으로 이제 이런 모양새인데, 결론은 일봉에서 갭상승으로 들어올리면서 저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했겠죠. 그러니까 이날 그첫 번째 갭상승의 종가가 한 5,900원대 정도 했을 거예요. 6,000원 수준? 그 6,000원에서 치고 들어올린 게 8,000원까지. 하루 이틀 만에 8,000원까지. 꼬리 달렸으면 이제 저기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하죠.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6,000원 종가에서부터 7,000원 종가로 그 다음날 8,000원 찍고 밀리는 흐름 전량차익 실현이지. 그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든 삼성중공업이든 또 현대글로비스든 저게 10월달에 10월달 2020년 2020년 10월달에 전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나왔다가 밀려버렸어요, 시초가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날, 무조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얘는 종가 배팅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터져주면 된다. 그래, 거래량을 저렇게 50만 주를 설정해 드린 거예요. 50만 주를. 이때 당시 1,000억 원의 기준 거래대금을 설정했거든요. 이 당시에.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0월 20일까지 연동을 봤죠. 그래서 이때 추세 교육을 해드릴 텐데 추세 상단 부분을 뚫은 상태다 뚫고 올라간다. 결국은 10월 20일 날
마이너스 2%에서 27%까지 올라옵니다. 이날. 그러니까 추세 매매 교육까지 겹쳐져서의 흐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 글로베스의 흐름이라든가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요. 좀 짜증스럽죠. 이게 7월 말입니다. 올해예요. 올해 7월 말. 당황스럽죠.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갭상승의 음봉이니까. 결론적으로 주봉으로는 이렇게 도지더라.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사실. 그러나 아직 이제 일본 기준에서 추세 강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추세 강화가. 이 흐름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디냐면은 첫 번째 자락의 위치가 이 음봉이었어요. 갭상승 이후에.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추세 강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방송에서는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육용에서는 이걸 닫는다 할지라도 방송 원고에서는 좀 줄일 거예요. 주봉에서 이제 도지 나온 이후에 양봉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도지였거든요. 추세 강화. 방송 원고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지금의 SM을 비교를 하는 거라면 그두 종목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세 종목만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갖고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용으로 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현대로템이에요. 이게 요거 현대로템인데 방송 원고를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주식 구조대 부분을 다 감춰줘야 됩니다. 감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하고 이제 그걸 또 따로 우리가 설정을 잡아놓을 건데 갭상승의 기준에 이제 그거를 지금 설정을 해놓게요. 저거 꼭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지금 뭐 작업한 거는 좀 아깝긴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상한가만 있나요? 그 공시 내용이 아마 있을 텐데 실적 공시 내용이 찾아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에코프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그 다음날 이렇게 됐다. 그럼 이왜 갔는지에 대한 공시 내용이든 뭐 보도자료든 그때 당시 자료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면 이 부분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는 같은 맥락이 맞죠. 여기는 이제 갭상승이더라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LG화학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의 이런 이슈 범위에서의 갭상승은 또 다르니까 에코프로는 실적에 대한 이슈 범위였고 그리고 현대로템은 6월 8일이죠. 현대로템도 주세요. 6월 8일날 시간에서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 나오고 현대로템 상한가 가고 그것도 아마 방송 자료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주십시오. 그래서 현대로템도 SM과 비슷하게 또 에코프로와 비슷하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또 상한가 왜 갔니라고 했더니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자료 단독 보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윤종도는 웃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SM이 오늘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서도 가져간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웃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거든.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건데 어때라고 하면서 그 결국은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현대로템의 차이는 하나 발생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시장 영향이든 뭐든 추세 강화가 쭉 이어졌는데 현대로템은 꺾여 버립니다. 이 꺾인 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로템 하나만 더 잘라주세요.
똑같은 범위에서 잠시만요. 기간이 이때가 1월 3일이 맞나요? 6월 8일, 5, 4, 3, 2, 1. 1월이 맞네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양봉으로 돌렸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를까요, 그냥? 현대로템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요날이죠. 요날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마가 된 거예요, 사실. 1월로 따지면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이실 것 같고, 4월로 한번 땡겨 볼까요? 4월도 좀 그런가요? 5월? 왜냐면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이셔야 되니까 5월 기준으로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 연동이 됐는데 시장이 너무 깨지다 보니까, 그죠? 또 다시 한번 깨지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이제 추후에 형성이 된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의 영향 때문에 현대로템이 좀 이제 무너졌던 범위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뭐 실질적으로는 누적적으로 32,850원까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된 거죠. 현대로템. 주봉 기준도 다시 볼까요? 주봉 기준도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봉 기준이 아마도 이게 이제 9일날의 기준이죠. 9일날의 기준에 보실 때 꼬리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던 거죠. 9일날. 잠시만요. 이게 이게 9일이고 9일날 주봉이 그 주간이 이제 좀 지나가서 좀 한데 10일까지 기준 9일날 주봉이 조금 요게 9일날 주봉이 아닌 것 같은데 일봉 주봉이 아마 이게 10일이 아닐까요? 10일? 저 10일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주봉의 흐름이, 그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요날 그렇지. 주봉이 이제 이거였다가, 다음날 이렇게 됐다. 그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였다가 이제 일봉은 이렇게 됐고 주봉은 꼬리가 길게 달린 거를 다 감싸놔 준 거죠. 결과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영향이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 기준에 시장의 영향이 포함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할 땐더 뻗어 올라갈 자리였는데 시장이 원체 깨지다 보니까 그래서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예제를 에코프로와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는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고 세 번째 기준은 현대로템의 경우는 시장이 원체 폭락을 해서 원체 폭락을 해서 연속성, 추세 강화의 연속성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이슈가 어마어마한 이슈였잖아요. 제가 그 저기 삼성중공업의 이슈는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요. 어떤 이슈였는지는. 근데, 어찌됐건, 이 현대로템은, 이렇게. 그래서 현대로템의 시간에도 이제 볼게요. 에코프로도 공시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올려드린 현대로템 그 차트를 다시 PPT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들어가도
SM 좋다라는 거 누가 모르겠냐고요. 이제 뭐 뉴스 나왔고 시간의 상한가 같고 뭐 SM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건 누구 모르겠냐고. 근데 여기서 사야 돼 말아야 돼의 기준인데, 아, 증권사 보고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더 간다는 거 뭐야? 더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야, 이게 뭐지, 뭐지? 고민을 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제 문제표가 7월 13일 날 시간에 나왔고, 결론적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15일 날뭐 이렇게 공시 나오고 상한가 가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로템의 기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현대로템도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그 내용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공시를 주세요. 공시를. 공시를. 6월 7일 장 마감 이후의 내용이고, 6월 7일 야간 방송에 아마 내용일 거고, 6월 7일 날짜에 공시 내용이 공정 공시를 잘라서 하나 주시고, 현대로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의 기준에서 공정공시 내용 잘라주면서 6월 아마 8일자에 조회공시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6월 8일자 조회공시 요구를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공시 내용, 우리 현재 현대로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주시고. 그래서 장중에 현대로템은 이제 강세를 띠는 흐름에서 공시가 빠르게 나왔죠. 진행 중이나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음봉으로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갭상승이 대형주에서 갭상승이 이제 크게 나오는 흐름에 그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냐?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다면은 그거는 추세 강화로 연동이 된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와 뭐 삼성중공업 보여드렸고 했지만은 현대로템은 시장의 원체 무너져 내리면서 동반적인 조정이 연출이 됐었다. 그런데 결국은 현대로템도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부분에 실적 공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알아들으셨으면 답변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그 공시 내용, 우리가 지금 현대로템 그 PPT에 아마 공시 내용 그 전체를 잘라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전체 잘라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뭐 상한가 가고 그럴 때 내용을 공시로 또 잘라놨는데 6월 8일자 조회공시 요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라서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PPT를 설명할 때 이때 당시 이제 구두적으로만 이때 이랬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공정공시 내용이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이해가 좀 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결론은 이제 SM에 대해서 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SM에 대해서 왜 들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 부분들을 이제 더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더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요절하게 해서 이제 현대로템이 글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현대로템이라고 써져 있는 거 원본?
이거네. 그렇게 해서 현대 롯데까지를 다푼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지금 이제 그 SM 같은 경우에 전일 종가의 기준이고 조금 전에 이제 일주월봉 우리가 다 잘라서 보여드렸고 또 차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예, 결론적으로 이제 예전 뭐 2021년 5월이에요. 첫 번째 장대 양봉 나올 때 이때도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거든요.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던 게왜 띄었냐면은 5월 7일 그 이후의 기준인데 시간에서 왜 강세를 띄었니라고 했을 때 경영권 매각을 할수 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의 그 이후에 흐름이 된 거고. 근데 장중에 이제 뭐 진행 중이나 결정된 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었죠. SM 한번 5월 2025년 21년 5월 달 한번 볼까요? 지금 거의 뭐 HTS가 버벅이고 있는데 보시면 현대로템에 조회공시 요구를 이렇게 전부 캡처를 해주시고 6월 8일 날짜에 품목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조회공시를 요구하자마자 10시 3분에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제 꺾여져 내려갔죠. 현대로템이 갭상승 이후에. 그래서 요 당시 기준에 주가 차트 보시면은 지금 종목별로 좀 너무 많이 좀 미끄러져서 태양광 또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차 전지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좀 많이 버겁긴 한데 일단은 차분히 대처하겠습니다. 요날이거든요. 살짝 갭상승을 위해 살짝 뻗어 올라가고 있다가 조회공시 요구 나오고 바로 해명을 했죠. 진행 중이나 이제 뭐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근데 전일 대비해서 강세로 끝났고 얘가 이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사상 최대가 치가 아니죠. 7월 그거는 7월 8월 24일 날 1조 터질 때 사상 최대치였고 6월 8일 날 거래 대금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보기 힘든 거래 대금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강세로 일단 마감된 흐름. 작년 4월 이후로 따지면 가장 큰 거래량이었어요. 작년 4월 이후로 따지면. 원체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연동이 됐던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SN 같은 경우에도 5월 20일인가요? 그 공시 나오고 뭐 그렇게 됐던 기준이 5월 이날이었던가? 26일? 하여간에 5월 달에 이 언저리에서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공시 나오고 시간에서 강세를 떴다가 뭐 변동성이 뭐 하여간에 뭐좀 장난이 아니게 형성된 적이 있었죠. 어쨌건 오늘 기준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요 음봉으로 이렇게 저점까지 미끄러지고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 자신감이 결여될 때는 주봉으로 좀 놓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최상위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또 현대로템도 이제 그 8월 24일날 1조 원의 거래 대금, 창사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20% 수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날, 7월 22일날, 7월 22일, 요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수익 범위를 안겨줬는데 SM을 뭐요 정도의 범위나 요 정도의 범위로 인식을 해도 될것 같아요. 시장의 급락만 아니면 요 추세 범위는 요때 요 이후에 추세의 흐름처럼 여기의 흐름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텍스 전략까지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다 진행을 해드린 거고. 텍스 전략 봐드리면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그
5월 17일 날 마지막 텍스 전략을 올려드렸어요. 마지막 텍스 전략을 올려드렸고, 오늘 기준은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같이 놓고 볼 거고요. SM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주시고요. 자, 매직 계산기 한번 보겠습니다. SM이 예. 041510 오늘 우리 기준가로 설정을 할게요. 75,000원. 앞전에 뭐 가격대 다 무시하고 75,000원. 현재가는 뭐 지금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17일 기준에 지금의 현재 기준으로 매직 계산기 잘라서 현재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점을 넘겨도 원래 15%까지만 따라가는데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이 뭐 1조 7천억이라고 해도 평상시 거래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가가 아닌 저가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 자체를 설정하지 않아요. 형식상 저점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 2% 그 정도로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나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텍스 전략으로 마무리를 짓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차피 이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으면 이 영상을 오픈을 해드릴 텐데 외부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아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은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SM을 사더라도 그냥 뭐 시장에 뉴스 나와 있잖아. 근데 윤종도 기분 좋다고 그냥 편입하고 윤종도 기분 안 좋아서 에이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전략의 기준이 아닌 과거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면서 그거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겠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 전부 매매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때 그 기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13시 35분 기준에 현재가가 74,600원 15.66% 시가총액은 1조 7,751억원 453,530주 거래대금은 3,242억원 엄청난 이슈입니다. 지금 13시 38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몇이요? 2위입니다. 거래대금 지금 뭐 만만치 않아요. 거래대금 이것도 캡처를 할게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 2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아마 거의 1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냥 SM 좋아요 끝내주는 거에 저거 대박입니다 뭐 이런 말장난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펀드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이슈, 큰 이슈가 나왔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현대차도 뭐 우리 주력이죠. 에코프로 다시 돌려야죠. 쭉쭉 돌려야죠. 프로램 1위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램 이외에 이제 뭐 수급이 또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가 눌려있을 때도 이제 프로램 쪽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죠. 뭐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누군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2% 이상, 2.5% 이상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1위.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한다고 얼마나 매도를 하겠어요? 7만. 이렇게 올려드려도 오픈을 할게요, 그냥. 만약에 주가도 밀리더라도, 아, 우리는 높게 사고 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 싸게, 아예 그러지도 않아요. 고점이 77,900원. 그렇게 윤종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 같으면 벌써 가입들을 하셨겠죠. 올려드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75,075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뭐 빠졌네, 쭉 빠지는 종목을 사라 그러네, 이렇게 되겠죠. 고점을 재돌파할 경우에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가능하다.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이 75,800원, 74,700원. 그렇게 해서 요 가격에 되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의미 있는 일거래량 기준을 사실상은 300만 주 정도만 실려주면, 오늘 이제 거래가 500만 주 이상 터지잖아요. 거기에 80%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0만 주 이상만 터져주면 2천억이에요. 2천억이면 무조건 10위 안에 들어와요. 시가총액 뭐 2조도 안 되는 종목이 10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전략을 올려드릴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둥방에서 수십억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보니까. 에? 근데 왜 거기 계세요? 종목 하나를 편입하더라도 제대로 의미 있게 편입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예? 불기둥방에 자산 규모가 여력이 없어서 불기둥방에 계시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자산 규모가 수억 원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2, 3억만 돼도 무조건 VVIP방으로 오시죠. 2, 3억 이상만 되시면 무조건 오셔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어야지.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아우 매일매일 막 손실 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태양광하고 뭐 이런 쪽, 방산 쪽, 2차전지 쪽이 무너진다 해도 그간 누적 수익이 있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던 과정에서 눌림목이고. 근데 그런 수익 범위를 다 팽개치면 되겠냐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야간에 예고해드렸던 그런 SM의 기준, 야간 교육까지 해드렸으면 더더욱 좋을 뻔했죠. SM의 기준 전체 게시판에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개장 전에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못 잡아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평균 단가보다 찔끔 돌려놨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어요 얘는. 실적 개선 보기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의 30%를 넘겨버리고 앞으로 계속 그 영업이익 수준 이상이 형성될 텐데 프로그램 통해서 58만 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2%면 얼마예요? 2%면 46만, 47만 주잖아요. 거기에 11만 주가 더 들어왔어. 그러니까 2.5%가 더 들어온 거야. 이걸 왜못 사냐 이거지. 이걸 못 사요. 그러니까 순간 수십억이 또 날라가요 또. 그러니까 태민 선생님은 아까 그 저기 저 뭐야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오늘도 녹화를 해드렸는데 그때 못 들으셨으면은 그때 전략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지금 뭐두 가지 전략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IT의 비중이 꽉 묶여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방법이 돼요. 하이닉스는 한옥가에 두옥가, 그러니까 뭐1% 이내, 1%도 굉장히 큰 기준인데 하이닉스 1% 이내에 물량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 또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정리하고 변동성이 있는 쪽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현대 루텐 같은 종목이 7월 아니 8월 24일 날 거래 대금 1조를 터트리면서 움직임을 줄 때라든가 오늘 뭐 SM 아예 대놓고 강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물량 잡기가 쉽진 않아요. SM도 사실은 평상시에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고 거래대금이 터졌고 거래대금이 개장 초에는 1위였고 지금은 2위고 근데 고점을 넘기러 가면 이게 거래대금 또 터지는데 그냥 뺑뺑이 돌려서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하고 달라요. 그죠? 뺑뺑이 돌려서 거래대금 터지는 거하고 얘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60만 주를 사고 있어요. 420억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420억 사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거몇억 몇십억을 갖다 부어버린다 했을 때 그게 왜곡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400억을 넘게 사고 있는 애들이 야 누가 붙었네 여기 야몇억 사네 여기서 누가 몇십억 사네 그거 흔들어 달라고 밑으로 집어 까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에? 문자가 아 SM 사신다고 못 들으셨다고 아 SM 사신다고 내용을 못 들으셨다. 내용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요. 14일날 야간에도 그다음에 이게 13일날 장중일 거예요 아마.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예를 들면 SM을 어느 정도 규모를 설정을 할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이 그냥 뭐 얘가 매집이 됐습니다. 이 규모의 범위가 아니고 보시면은 5월 20일 이후에 셀트리온에 이어서 2위였는데 이제는 셀트리온도 필요 없어. 얘가 1위가 됐어. 5월 20일 이후에. 5월 20일 기준은 뭐냐? 아, 얘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날짜. 그날부터 또 하나솔루션에 매수가 들어온 날짜부터 해서 다른 종목하고 우리나라 모든 2,400개 종목을 다 비교했을 때 오늘 이제 매도세가 좀 있어서 금액은 좀 줄긴 하겠습니다만 1억 9,100만 주짜리에 1,7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슈는 뭐예요? 미국의 정책에 따른 친환경 거기에 태양광의 수혜 그래도 그걸 예상을 못했는데 1,600억 예상한 영업이익이 태양광에서 급격하게 흑자전환이 되면서 1,100억이 더 나와버려요. 1,600억 예상한 영업이익이 2,7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정책 영향, 실적 영향, 거기에 하나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주력 업종으로의 주력 계열사로서의 더더욱 부각 뭐 그런 내용들이 겹쳐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뭐 지금 기준에 차분차분하게 이제 매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보다도 변동성이 현대로템처럼 나와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이 어느 날은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1조씩 터지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개장초부터 터져요. 그럼 미친 듯이 터져요. 개장초부터. 2% 3%에서부터 그냥 막 때려 사는 거야. 막 뭐가. 현대로템처럼 프로그램 순매수가 하루에 3%씩. 그럼 얘는 얼마, 한막 400만 주, 500만 주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서 지금 7, 8% 손실 난 거를 여기서 한 방에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이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늘 이제 많이 밀려있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들어가기 어렵다 표현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1, 200억 터져. 그럼 못 들어가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같이 덩달아서, 더불어서 매집 하루에 몇억,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뿐이 안 되잖아요. 거래대금이 적지는 않은데, 예? 또 대형주라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왜곡되지는 않는데, 이럴 때 환급성이 제한적이에요. 호가의 창이 조금 제한적으로 형성된다. 지금은요. 얘도 1% 등락 범위면은 몇십억 정도 다 빼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래 터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뭐한달 전, 두달 전까지도 무슨 LNG 관련주, 사료 관련주. 걔네들은 못 들어간다니까. 뺑뺑이를 아무리 돌려봐야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물량바지가 되고 내가 대주주가 돼요. 저거. 이런 거. 얘 어떻게 들어가, 얘를? 응? 우리 방 전체가 만약에 얘를 몇십억을 들어간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는 순간 물량바지 되는 거예요. 통제도 안 되고. 그럼 몇 명은 수익 내고 몇 명은 이제 물량바지 되는데, 수익 낸몇 명이 고맙습니다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내가 못해서 여기서 손실 났구나, 누구는 수익 나는데 공부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수가 3,400만 주인데 거래량이 3,600만 주예요. 그럼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이거를 매집을 했다고 매집을 안 하죠. 근데 방송 나와서 이거 세력이 매집을 했고 이따구로 얘기를 하잖아요. 1,300억짜리를. 그러니까 이런 종목하고 대형주를 들여다볼 때그 시각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나야 돼요. 근데 하여간에 오늘 SM은 만에 하나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의지할 곳이 생겼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쪽에. 그래서 저거는 이제 공매도 대차상환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후에 다음 주에 추세가 거래가 유지되느냐. 거래가 유지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2차전지처럼 다 묶여서 또 정부의 정책까지. 응? 야, 폐배터리 이렇게 할 거야. 웃기는 얘기지. 솔직히 얘기하면 폐배터리가 무슨, 폐배터리 가지고 그할것 같으면 지금까지 뭐 하려고 중국에서 수입해다 써. 폐배터리 갖다 쓰지. 그러니까 정부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 정부가 미국에 따질 수도 없고 미국 애들한테 야 이씨 응? 좀 그러지 마라고 얘기도 못 하다 보니,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아 보이니, 옆에 폐배터리 얘기하니까, 야, 그래, 폐배터리 육성해. 아, 그러니까 그냥 기아차든, 현대차든, 정부의 뭐, 정책이 그렇다는데, 응? 아이고, 그럼 우리도 폐배터리 하겠습니다. 응? 삼성 SDI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에 폐배터리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폐배터리 언급만 해도 그냥 뭐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코스모학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펀드멘탈이나 이런 걸 놓고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이슈를 바탕으로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터져줘. 예를 들어서 200만 주씩 뭐 3천억씩 터져줘.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대략, 그러면은 내가 뭐 전체 방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뭐 1, 20억 정도 들어가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겠다라든가, 응? 전체 합산해서 뭐 누적적으로 1, 200억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다라든가, 그런 걸 이제 계산하면서 자꾸 몸을 세우면 되겠죠.
하여간에 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제 비중을 설정할지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KJH 선생님께서도 전기전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일부 매도해서 자동차나 이제 뭐 방산이나 이런 쪽 갈아타는 게 유리하겠느냐, 그 얘기냐라고 하셨는데,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략 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하여간에 주말에 또 시간 되실 때꼭 챙겨서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장세예요. 나쁜 장세 아닙니다. 일동제약을 몇십억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몇십억씩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 시점에 들어갈 수 있냐면요. 예전에 그 시젠 같은 종목이 거래 대금이 조 단위가 계속 터질 때 보실까요? 그때는 이제 그 거래 대금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다들 지금 이제 다시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기준점이 시장의 이슈가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시장의 이슈가 지금의 2차 전지처럼, 뭐, 얘네들한테 다 집중돼 있었잖아요. 얘네들한테. 가장 최근에 지금 조금 전 차트가 요구거든요. 거래대금 많은 것 같잖아. 아니야. 이게 많은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 들어갔을 때이 당시 거의 뭐, 하루에 5천억 이상씩 꼬박꼬박 1조 이상 터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이 1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응? 여기가 2조가 넘긴 거고. 이해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냥 거래 터지니까 수급으로도 지금 요게 거래가 터진 게 아니라니까. 저 거래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처럼 미친 거죠. 우리나라 기록을 다시 쓴 거예요. 4조씩 터졌어. 4조씩 터진 날은 100억을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4조가 터졌는데, 어? 방 안에서 100억 들어가도 그게 뭔 이상하겠어, 그게. 그게 또 보합에서부터 움직여. 한참 전에 얘기지만은, LG전자예요. 2020년 10월, 12월 23일, 상한가 간 날. 그 2조가 좀안될 거야, 아마. 2조가 넘었나? 아, 2조 넘었구나. 2조. 이날 상한가 들어간 날은 2조가 좀안 되고, 이날은 2조가 넘었는데. 약보합에서부터, 약보까지 밀렸다가 상한가야. 약보까지 밀렸다가. 약보까지 밀렸다 상한가 들어올리는데, 한 방에, 소형 잡주처럼 한 방에 들어올리나? 아니죠. 2조가 터지면 계속 터지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오고. 응? 전날, 12월 23일 날, 전날 기준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100만 주를 뺏겨요. 근데 손바뀜이 얼마나 있겠어? 무지하게 나왔겠죠, 손바뀜이. 결론적으로 이런 날, 2조 터지는 날, 이런 날, 이런 날이 기회다 그러면 이날,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최소 분기에 한번 이상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나와요, 분기에 한 번. 아무리 거래대금이 없어도. 그런 날 집중해서 거기서 5%, 10%, 20% 수익 내면 그냥 한달 농사, 두달 농사, 세달 농사 다 짓고 끝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면은 현금 비중을 매일매일 늘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50% 현금 비중 갖고 가는 거야. 그 월요일날 종목 나오면 그거 때려 사야 되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보시면서. 그리고 월요일날 그 현금 50%다 소진시키는 것도 현금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SM 들어왔어. 오늘 다 팔고 현금 100% 갖고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매매가 원활치는 않으시잖아요. 그래 어차피 추세적으로 볼 거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1% 수준, 최대 뭐2% 수준의 매수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 정도 물량.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1% 수준 기준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1% 수준 기준을 잡으면 15,000주 정도 정리를 할수 있다. 근데 정리하고 또 생기겠죠, 물량이. 정리하면 또 물량이 생깁니다. 그냥 정리되고 훅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형주처럼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 최소 3만 주, 5만 주까지 정리가 돼요. 우리 방안의 물량이 5만 주다, 10만 주다, 75억 들어가 있다. 그래도 1, 2% 내에 물량 소진 다 됩니다. 최악의 경우가 거래가 이제 급격히 둔화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거래 둔화될 땐 빨리 이제 빠져나와야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외부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1시간 반이나 되네요.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들. 그죠? 그게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입니다.